안녕하세요. 와이키즈 수원영통센터 원장 심은효입니다. 와이키즈는 전국 수십 곳에 지점이 있는 프리미엄 유아 영재 교육원입니다. 전국 수백 명의 선생님과 함께 유아의 영재성 개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와이키즈는 구성주의 관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선생님과 유아가 직접 실험, 체험 관련 활동을 다채롭게 진행, 교육하는데 기존의 노트북과 모니터만으로는 교류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려워서 조금 더 수업에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던 상황에 벤큐 전자칠판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술과 클래스룸 케어 기술이 각 교실마다 성공적으로 수업과 연관되어서 활발하고 강화된 교류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라인포의 정지웅 대리라고 합니다. 와이키즈의 교육 프로그램은 팀과제, 토론과 발표 등 융합 개방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학 시간에는 특히 실험이 많은데 관련해서 현미경을 사용하거나 준비된 교육 자료를 크게 보여주고 토론할 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인스타쉐어 앱을 활용한 무선 연동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수학 시간에는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거나 아이들의 의견을 모으거나 정리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판서 프로그램 이지라이트가 많이 사용된다고 하고요. 유튜브 등에서 제공되는 교육용 영상도 전자칠판의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같이 시청한다고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일단 시력보호 기능, 항균 스크린, 실내 공기 측정 기능 등 선생님과 아이들을 배려한 기능들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민감한 시기인데 항균 스크린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아이들의 시력에 민감한 부모님들은 전자칠판의 시력보호 기능을 보고선 안심하시곤 하셨습니다. 실내 공기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고 감탄하신 학부모님도 계셨어요. 전반적으로 학원 입장에서는 벤큐에서 클래스룸 케어 인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판으로 손쉽게 안전한 공간임을 알 수 있어 학부모님들에게도 어필이 되는 점도 많았습니다. 전자칠판의 기능 면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파일을 전자칠판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점도 호평을 들었습니다. 내장 OS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일반 이미지, PDF, 영상 파일들이 구동되는 장점이 있고 이지라이트를 활용하여 필기가 가능하기에 아이들이 바로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벤큐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앱들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점도 마찬가지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대면 수업이 어려울 때는 줌을 활용한 원격 수업이 가능한 점은 원장님이 뽑은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교실별로 설치된 전자칠판을 선생님들이 각자 소유한 NFC 카드를 활용하여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호평을 받았습니다.